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존코방입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로고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약간 네온 느낌의 요즘 느낌도 나는, 제가 이게 어떠냐고 디자이너 아는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어우 트렌디하네 라고 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오늘 강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초보분들도 충분히 따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은 제가 본문에 예제 파일을 올려놨어요. 파일에 오픈 가셔서 제가 올려둔 예제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타입 툴 선택, 그리고 폰트는 고딕, 각진 폰트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저는 검은 고딕을 사용을 할게요. 블랙한 산스. 자, 폰트 사이즈는 250, 그리고 자가는 -25로 해줍니다. 자, 가운데를 클릭해서 저는 티판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리고 이동 툴, 그리고 컨트롤 A 눌러서 이렇게 전체 셀렉션이 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컨트롤 D, 그럼 셀렉션이 꺼지죠. 자, 이 상태에서 티파니 레이어를 컨트롤 T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채로 여기를 약간 기울여주세요. 그리고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이 티파니 레이어를 컨트롤 J를 눌러서 두 개를 복사를 합니다. 자, 위에 두 개 레이어는 꺼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부터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Z 버튼으로 확대, 그리고 스페이스바로 팔레트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 티파니 레이어를 컨트롤 버튼 누른 채로 이 타입, 텍스트를 클릭, 그럼 이렇게 셀렉션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상단의 셀렉트에 모디파이에 익스팬드를 눌러줍니다. 익스팬드 5픽셀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셀렉션이 늘어나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Alt Delete를 눌러서 칠해줍니다. 자, Ctrl D. 자, 밑에 이 타임 레이어 눈을 꺼주시고요. 자, 이 레이어 1을 더블 클릭,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블렌드 모드는 노말. 자, 색깔은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파란색, 밝은 파란색을 했고요. 자, 저는 이렇게 또 어두운 파란색을 해서 OK. 자, 스타일은 리플렉트로 해주시고 앵글은 -90.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그라디언트의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쯤으로 해주시고, 자, 그리고 스트로크를 또 추가를 해줍니다. 자, 스트로크의 옵션은 사이즈를 3,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자, 색깔은 약간 연보라, 네, 이런 색으로 OK, 그리고 OK를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 있죠? 이걸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자, 이동 툴 선택. 자, 그리고 Alt 누른 채로 방향키 왼쪽 위, 다시 방향키 왼쪽, 방향키 위, 왼쪽 위, 왼쪽 위, 왼쪽 위, 왼쪽 위 해서 총 레이어 카피가 12까지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맨 밑에 레이어를 Shift 누른 채로 선택, Ctrl G, 그룹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자, 드랍 섀도우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밑에 드랍 섀도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멀티플라이로 해주시고 퍼플 계열을 어두운 색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오파시티는 50, 자, 디스턴스는 5, 그리고 사이즈는 20 정도로 해서 이런 그림자 느낌이 나게 만들어줍니다. 수치는 저랑 꼭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이제 밑에 판은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위에 두 개 레이어의 눈을 켜줍니다. 자, 위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동 툴로 위치를, 자, 글씨 가운데로 이렇게 방향키로 맞춰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운데 이 눈을 가운데 걸 꺼주시고 맨 위에 것만 눈을 켜주세요. 자,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 그리고 스트로크. 자, 이번에는 이 스트로크는 아웃사이드가 아닌 인사이드, 그리고 색은 흰색으로 해줄게요. 자, 스트로크 사이즈는 3, 오케이. 자, 아무 변화가 없지만 이 상태에서 여기 휠 100%를 0으로 만들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네온 느낌 나는 스트로크가 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티파니 카피 2 레이어를 컨트롤 G, 그리고 여기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Z 버튼 돋보기를 확대를 하신 다음에, 네온은 보통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거든요. 그걸 표현을 해줄 건데 마키 툴, 사각형 셀렉션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기가 뚫어줄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Shift 누른 채로 또 여기도 뚫어주고요. 여기도 뚫어줄 거고요. 자, Shift 누른 채로 이렇게 셀렉션을 계속 추가를 해줍니다.
자, 여기도 추가, 여기도 추가. 자, Shift 누른 채로 계속 여기도 추가. 그리고 여기도 추가. 자, 여기도 뚫어주고요. 여기도 뚫어주세요. 자, 이렇게 셀렉션이 지정이 됐으면, 자, 이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 포그라운드 컬러가 검정색인 상태에서 Alt Delete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뚫려요.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룹 화살표 닫아주시고 이 그룹을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아웃 글로우를 해서 약간 네온의 빛이 퍼지는 느낌을 만들어 줄게요. 자, 블렌드 모드는 스크린. 자, 그리고 오퍼시티는 50. 자, 사이즈는 대략 한 60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은은하게 퍼지게 본인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티파니 카피 레이어 눈을 켜줍니다. 이 레이어의 휠 100%를 꺼주세요. 자, 그리고 이 카피 레이어를 더블 클릭. 여기에 이너 섀도우를 눌러줍니다. 자, 약간 음각 맞나요? 약간 파인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블렌드 모드는 노말, 오파시티는 한 20에서 35 사이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디스턴스는 저는 8을 했고 사이즈는 15 정도로 했는데 본인의 느낌에 맞게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핸드툴을 더블 클릭. 어때요? 제가 처음에 맞는 느낌이 조금 나죠? 여기에 있는 화살표 닫아주시고 닫아주시고 닫아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눈을 켜주시고요. 그러면 원래는 이런 이미지인데 제가 멀티플라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좀 꾸며야겠죠. 너무 심심하니까. 자, 우선은 타입 툴을 선택. 그리고 밑에다가 폰트 사이즈는 한 30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폰트는 이번엔 흘림체 페이스샵의 잉크 리퀴드를 사용을 할게요. 해서 뭐 적어주시면 됩니다. 샵 브이로그. 자, 이동 툴로 위치를 조절. 네, 사이즈도 약간만 컨트롤 T로 Alt 누른 채로 조금 줄여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네온 느낌의 패턴들을 조금 만들어 줄게요. 마지막 작업입니다. 자, 펜 툴을 선택. 자, 쉐입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필 꺼주시고요. 스트로크는 흰색으로, 두께는 4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확대를 하고요. 다시 펜 툴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서 클릭, 클릭, 그리고 ESC를 두 번 눌러줄게요. 자, 이 쉐입 툴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얼라인은 가운데, 그리고 캡도 이 라운드로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이동 툴 선택. 그러면 약간 이렇게 라운드진 스트로크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 아웃글로우로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약간 오파시티를 세게, 그리고 사이즈를 줄여주세요. 한 13 정도 되네요. 자, 그리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Z 버튼으로 멀리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네온 느낌 빛이 나는 선이 만들어졌죠. 자, 키보드 A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에요. 여길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금씩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 레이어의 화살표를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컨트롤 J로 복사, 이동 툴로 옮겨줍니다. 컨트롤 T로 로테이션 시키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번에 복사는 Alt 누른 채로 복사, 컨트롤 T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자, 길이가 똑같으니까 키보드 A로 약간 길이도 조절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것도 약간 길이를 조절해 주시고요. 어때요? 조금 밀도가 살아났죠? 자, 이 세 개 레이어를 Shift 버튼으로 선택하시고요. 조금 사이즈가 큰 것 같으니까 Ctrl T로 사이즈를 조금 줄여줄게요. 자, Shift 버튼 누른 채로 줄여주시면 돼요. 엔터. 여기에 있는 레이어 두 개만 선택을 해서 이동 툴로 Alt 누른 채로 복사를 해줍니다. Ctrl T로 이렇게 컨트롤 T로 배치를 레이아웃을 해줄게요. 어때요? 이것만 넣어도 확실히 밀도가 조금씩 살아나죠. 자, 이 쉐입 레이어를 이동 툴을 선택한 상태로 Alt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로 사이즈를 조금 Shift 누른 채로 크게 해줄게요. 엔터. 자, U 버튼. 이 스트로크의 색깔을 약간 밝은 노란색 이런 색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의 스트로크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이번엔 이 아웃글로우 색깔도 흰색이 아니라 이 노란색으로 만들어줄게요. 약간. 그리고 오케이. 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보면 노란색 스트로크에 노란색 글로우가 되어 있는 선이 나왔죠. 자, 이걸 이제
복사를 해서 꾸며주시면 됩니다. Alt 누른 채로 이렇게 복사, Ctrl T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색깔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펜툴을 선택을 해서 스트로크의 색깔을 이번엔 뭐 밝은 녹색으로 오케이. 그리고 글로우 색깔도 역시 들어가셔가지고 녹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녹색의 스트로크가 나오죠. 이걸 계속 복사를 해서 만들어 가시면 하나의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패턴을 복사해서 만들어주면 심플한 로고 디자인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포토샵으로 심플한 로고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오늘 만든 이 로고 폰트를 바꿔보시거나 색깔, 이미지 같은 걸 바꿔보셔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강의 시청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디자인 강의, 디자인 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